예, 기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7박 8일 동안 미국 LA와 필라델피아 지역을 출장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회 부의장님과 경제통상실장님들과 함께 이번에 미국 방문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계획되었던 일정들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일정을 조정하고 조정하다가 31일 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이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미시오네즈와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일정을 남미 일정까지 잡게 되면 너무 일정이 길어져서 그 기간 동안 너무 출장 기간이 길어져서 좀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LA를 중심으로 한 미국 방문은 LA 슈라이너 병원 인술사업 확대 협의 및 우리 도와 그동안 추진돼 왔던 슈라이너 병원 인술사업에 대한 격려 및그 사업 확대를 위한 논의를 첫 번째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도정의 주요한 프로젝트별 주제로 현장 방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파생금융 상품 투자 실패로 인해서 채무 이행 불능 선언까지 했었던 오렌지 카운티의 행정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오렌지 카운티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지금 현재 슈퍼바이저로 있는 뉴엔 응엔, 제 이름이 정확히 안 씁니다. 그 슈퍼바이저와 미팅을 통해서 오렌지 카운티의 행정 혁신 사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 도시와 생태 도시로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얼바인의 강희석 시장님을 뵙고 얼바인 시의 생태 도시와 도시 계획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우리 내포트 신도시와 우리 지역의 생태 발전과 관련되어서의 좋은 그 참고 자료를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 중에 리버사이드 농과대학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리버사이드 농과대학은 신품종 감귤 신품종 개발과 그 식물의 그 전염병 연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농경 혁신 사례를 집중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 사례가 우리의 도의 농업 기술원과의 기술 교류, 그리고 우리 도의 농경 혁신 문제와 농업 혁신 문제와 관련되어서 서로 간의 협의 내용과 교류를 할수 있는 길들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가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 중에 샌디에고 대학이 있습니다. 이 샌디에고 대학의 커넥트라고 하는 그 센터가 있는데, 이 커넥트라고 하는 센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충남 TP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일반 대학과 연구재단들이 정부의 재정 투입보다는 시장의 기업들의 도네이션과 투자를 통해서 대학은 연구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그 연구 생산물들이 다시 지역 내의 산업 클러스터로 이렇게 정착되어 나가는 이 사이클을 특히 미국 사회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UCSD의 그러니까 UCSD,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 중에 샌디에고 SD, 샌디에고 대학은 이 바이오 클러스터로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산학 협력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 커넥트 센터의 센터장을 만나서 산학 협력의 연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 지역 내의 산학 협력 거버넌스 형성과 충남 TP 활동들, 창업 사례들과 함께 연동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지역과 연관을 맺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하고의 투자 유치에 대한 MOU도 한건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LA에는 우리 교민사회 내에서 충청향후회가 교민사회를 가장 주도적으로 교민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충청향회를 중심으로 한 LA 교민사회를 방문해서 교민들과 우리 충청향회 회원들과 도정에 대한 홍보와 도정에 대한 우리 도로서 충청향회에 대한 격려와 유로의 만남의 시간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A에 있는 우리 무역관의 활동으로서 미국의 LA에 있는 충남도 상품관 전시관을 둘러보고 우리 LA 무역관에 대한 업무 내용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도 추진해 나가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7박 8일의 이 출장 기간들이 유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우리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이 홍성군이 이제 주말까지 추가 발생이 없으면 임상검사 등 다음 주 초에는 이동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할 계획입니다. 1월 1일 천안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구제역이 실질적으로 이제 종식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는 이 구제역 종식 선언을 준비함과 동시에 2차 환경 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매몰지는 현재 417개소이고 지난 일시 점검 결과 보안 공사가 필요한 25곳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까지 모든 보안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관측정 51개소를 설치해서 침출수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88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해서 총 139개소의 침출수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측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7개소의 매몰지를 통해서 그동안 도는 총 954톤의 침출수를 추출해서 하수종말 처리 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우리 매몰지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지하수 관정 2,797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600여 개소를 대표 관정으로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이 검사는 중앙정부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4월 초에 이러한 충남도를 포함한 전국의 매물지 주변 7천여 개의 매물지 주변에 대한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를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종합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여부와는 별도로 매몰지 주변 지역에 우리가 총 2,328억 원, 2,328억 원의 상수도 보급 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렸듯이 이 중 1,546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1,546억 원의 확보된 예산 중 올해 1차분 1차분으로 765억 원, 666km에 이르는 상수도를 보급해서 내년까지 총 1,713km의 상수도 보급 사업을 완료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제역 발생 지역 9개 시군 11,865가구 27,700여분의 우리 도민들이 상수도 보급 사업에 혜택을 입게 됩니다. 이 상수도 보급 사업과 지하수 관정에 대한 2차 오염 피해를 받기 위한 예방과 관찰 활동을 계속해서 동네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이번에 미국 출장하는 동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좀 더 기회를 더 가져서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통적인 우리 병원과 협력 사업 그리고 MOU 체결 그 외에도 주요 프로젝트별 미국의 농정, 산학연, 행정혁신과 도시계획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구찰해서 우리 지역에 벌이는 사업에 좋은 참고와 교류 활동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출장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